2022년 9월 17일 밀라노 문화예술 단장 성년. 네, 이어서 엄지 품반. 엄지 품반
예, 장려상.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사진 촬영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려상 두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수상의 조희정님. 네,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시면 사진이 아주 잘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무대 위로 올라가시면 아주 예쁘게 나왔을 텐데, 그죠? 잠시 후에 우리 수상자들만 다시 한번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상입니다. 귀하는 제1의 밀라노 문화예술 가족이 장기 자랑대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17일 밀라노 문화예술단 단장 성현 축하드립니다. 네, 하지만 상품도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최우수상 누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순서의 아마추어에게 돌아갔죠. 노래는 너무나 잘 불러주셨습니다. 최우수상의 최정희님 어디 계세요? 가셨어요? 최정희님.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장기 자랑대에서 이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9월 17일 밀라노 문화예술단 단장 성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입상하신 여러분들 다 올라오시면 한꺼번에 사진을 한번 찍으시고, 네, 우리 김석현님, 조희정님, 네, 상을 받으신 분은 무대로 다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대 우리 은지품반님 무대에 올라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 받으신 분 무대로 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한번 무대 단장님 같이 사진 찍을게. 네, 우리 수상자분들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스마일 예쁘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참가상이 있죠. 우리 장기 자랑에 참여를 하신 분은 누구에게나, 네, 그 아주 예쁜 티가 돌아갑니다.
추천. 네. 3등 추천. 네. 오늘 행운의 3등, 오늘 누가 돼지 국물 보셨나? 와, 대단하십니다요. 박영훈 고모님 어디 가셨어요? 네. 난리 땀네 우리. 인기상 받으려고. 인기상 받으려고 하라고 지금 떠들었는데. 어? 나 인기상 받으려고 지금 떠들었는데. 맞아. 하나. 거꾸로 들었어요. 바르게 들었어요. 반대로 뒤집어. 아니. 하나. 둘. 셋. 또. 또 내 같은데. 또 내 같은데. 어떡하고? 내가 아니네. 민태옥 씨. 민태옥 씨. 민태옥 씨. 와,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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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등. 네, 1등 뽑기 전에. 1등 뽑기 전에 제가, 네. 제가 이 받은 선물을 아주 오늘 분위기를 띄워주시는 우리 네 내빈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석연님. 네, 제가 이 받은 이 상품을 네 인기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무대까지 나오셔가지고 분위기 띄워주셔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너무 황송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네,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 최우수상 우리 카메라 지켜야 되겠죠? 우리 회장님 조금만 옆으로 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조금만. 네. 1등이 과연 누구요? 왜 안 뽑히나? 아이고 장난도 심해라. 네. 여덕차 입주했는데. 여덕차. 누구시죠? 엄마야, 오야고. 엄마야, 오야고. 큰일 났네. 박나경이 뽑았는가? 박나경인가? 아니고. 아니고. 좋았다가 말았어. 임경호 씨. 임경호님. 와,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운의 1등. 네, 종이를 하시니까 역시 다릅니다. 네,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하게 무대 계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마디 하고 네, 오늘 우리 밀라노 가족 미친 장기 사랑을 네 마치기 전에 우리 단장님의 인사 말씀 한번 듣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이 행사 여러분들 다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네. 다음에 이 행사를 하게 되면은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에 제 2회를 기대하면서 오늘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 그리고 밀라노 가족 여러분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부족...